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리는 발란스드 트리의 약자라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비트리는 균등한 응답 속도 유지를 위해서 리프 레벨의 좌우 균형을, 리프 레벨이라는 것은 레벨 중에 가장 최하위 레벨을 말합니다.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를 B트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B트리하고 이진트리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진트리라는 것은 그 이진이라는 게두 개란 뜻이잖아요. 이런 형식이 이진트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B트리는 이진트리의 확장판이에요.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파일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구조로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덱스의 구조로서 비트리를 많이 씁니다. 이진트리를 확장하여 자식 노드의 최대 숫자가 2보다 큰 트리, 즉 자식 노드의 루트의 자식은 이 노드들이죠. 이 노드의 자식들은 또이 노드고요. 이 리프 레벨이죠. 그래서 이 최대 두개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도 O log N의 검색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건 중요한 키워드고요. 비트리는 종류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가 있고, B 스타 트리가 있습니다. 비트리는 이제 좀 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 균형의 M1 탐색트리, M1도 키워드입니다. M1 탐색트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높이 균형을 맞추는, 이 높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죠. 리프 노드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다.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삽입과 삭제 시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분배나 합병 같은 그런 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건 잠시 뒤에 이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비트리는 기본적으로 리프 레벨이 요 끝에 있는 리프 레벨이 2분의 1 이상 차면 노드가 주로 분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N개 있으면 이 노드의 자식은 N 플러스 1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가 찼다. 노드의 자식 레벨이 풀로 찼다는 의미는 n 플러스 1개가 넘으면 이제 찼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리는 2분의 1 정도 되면 자동으로 분기를 시켜서 그런 삽입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죠. B 플러스 3는 비트리의 확장판입니다. 이 비트리 구조를 보시면 리프 레벨의 데이터를 분기로 찾아가는 성능은 좋지만, 이게 어쨌든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순차 검색을 하고 잘때 비트리 구조를 쓰게 되면 계속 루트로부터 범위를 찾아와야 되는 복잡한 흐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리프 노드에다가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면, 즉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기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순차 검색이 리프 레벨을 쭉 읽으면 끝난다는 거죠. 루트로 갈 필요가 없고 상위 노드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순차 탐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B 플러스 3입니다. 키워드가 뭐죠? 링크드 리스트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3는 하나의 노드가 오버플로우 되면 여유 공간이 있는 이웃 노드에게 재분배 과정을 거칩니다. 즉 B 플러스 3는 하나의 노드가 오버플로우가 되면, 즉 위에 있는 노드보다 리프 레벨이 n 플러스 1개가 더 많아지는,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웃 노드에다가 재분배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더 속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우리 비트리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B스타트리는 3분의 2 이상 노드가 채워져야지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유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분기라는 거는 삽입의 완충을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게. 이 비트리 구조에 대한 검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검색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루트에서 시장에서 하향식으로 진행하고 재기적으로 탐색합니다. 재기적이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이라는 걸 검색하겠다 그러면 7을 기점으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거, 검색하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수치를 찾아서 그 숫자보다 작으면 왼쪽, 오른쪽이면 크면 그 다음으로 넘기죠. 그래서 13과 7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따라서 내려오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을 검색하겠다 그러면 가장 노드에서 3과 가장 가까운 숫자 7을 찾죠. 그 7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포인트를 따라서 와서 리프랩에 있는 3을 찾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리는 노드의 그 검색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일치하지가 않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는 검색값이 노드의 키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비트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을 좀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인 비트리의 삽입 과정입니다. 비트리의 삽입 과정을 보시면 기본은 이 폼맷이에요. 여기서 이제 9와 31을 삽입하면 9는 7과 13의 사이가 있죠. 그 사이를 내려가서 당연히 여기 포인트에 9를 삽입할 겁니다. 31도 마찬가지입니다. 25와 34 사이에 있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에다가 31의 값을 삽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밑에 보시면 이런 구조로 지금 31과 9와 31이 삽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를 여기 이 위치에다가 5를 삽입해 볼게요. 5를 삽입하면 가장 가까운 7을 찾아서 왼쪽 포인트로 가지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5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근데 5를 삽입하려고 보니 노드의 개수보다 n 플러스 한 개이기 때문에 풀로 찾지요. 풀로 찾아서 어떻게 한다? 분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분기를 시키려 보니까 옆에 이웃 노드에 여유 공간이 있죠. 지금 이거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비스타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노드를 활용하죠. 이웃 노드를 보내죠. 보내려고 보니까 6을 이웃 노드로 보내야 되는데 6이라는 것은 부모 노드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웃 공간의 노드를 활용하되 이런 식으로 이 6이 부모로 올라가고 7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치환 현상이 발생합니다. 치환 현상. 별로 어렵진 않죠. 어쨌든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작은 값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9를 또 삽입을 해볼게요. 위에 노드에서. 자, 이런 결과를, 치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9를 삽입해보면, 39도 마찬가지로 34, 오른쪽 분기로 내려 39로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죠?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노드 분기를 냅니다. 노드 분기를 하는데 왼쪽 이웃 노드로 갔던 이웃 노드도 이미 꽉차 있잖아요. 그죠? 오버플로우 직전이죠. 그죠? 이웃 노드도 꽉차 있죠. 그래서 이웃 노드로 분기를 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하는가? 중간 숫자를 부모로 올립니다. 부모로 올린 다음에 스플릿 쪼개지죠. 분기가 되죠. 그죠?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삽입될 때 이웃 노드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웃 노드도 꽉차 있는 상태 같으면 부모로 키를 하나 올리고 2분의 1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삭제 과정입니다. 삭제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예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7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이 여기 있네요. 7. 7을 삭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7을 삭제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이 그림에서 4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4를 삭제하려고 갔더니 부모 노드죠. 리프레벨이 있는 부모 노드이기 때문에 부모 노드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지금 위에 보면 5와 4가 있었죠? 이 두 개를 치환합니다. 치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바꾼 다음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그림처럼 6이 남는데요.
부모 노드의 개수보다 자식 노드 개수가 작지요. 이걸 우리는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다시 치환 작업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웃 노드의 데이터를 하나 부모 노드로 올리고, 왜냐면 자기가 언더플로우이기 때문에 이웃 노드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웃 노드의 데이터 하나를 부모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부모 노드에 있는 값, 5를 다시 내려서 5, 6을 만들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언더플로우를 해소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삽입 과정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웃 노드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서 이웃 공간에 리프레벨의 데이터를 채울 때 인덱스보다 값이 크다고 하면 부모 노드보다 값이 크다고 하면 부모 노드하고 치환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삭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이웃 노드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 노드와 값을 치환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여기까지만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